연결돼 있는 혈관하고 다 연결이 되면서 계속 자극을 시켜주는 거예요. 다른 친구도 많은데 왜 이렇게 안마에 미쳐가지고 그래요? 그 희열이 있어요. 제가 안마를 해줬을 때 받는 사람들이 그 시원해하면은 너무 시원해하면은 그 희열이 있어요. 제가 하는 셀프 마사지를 좀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저도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본인보다 다른 사람이 안마로 효과를 볼때더 좋다는 백광현 달인. 그래서 오늘도 불철주야 셀프 안마 연구에 빠져있는데요. 그런데 그냥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달인. 뭘 하나 자세히 보니 엉덩이 밑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밑에 깔고 있는 게 뭐예요? 예, 요거 테니스공이에요. 테니스공? 예, 셀프 마사지. 테니스공으로 쉽게 할수 있는. 아, 그게 마사지였어요? 예. 이렇게 넣어서. 예. 요게 바로 네. 엉덩이 마사지하는 거거든요. 엉덩이 마사지. 예. 요렇게 밑에다 깔고서 편하게 요렇게. 평범한 테니스공도 달인의 손만 닿으면 훌륭한 안마기로 변신. 엉덩이 부분 자극해주면 온몸에 효과가 있거든요. 예. 그걸 어떻게 알수 있냐면, 밑으로도 그렇고, 위로 척추도 그렇고, 되게 짜릿하게, 예.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꿈꾸던 사랑도 안마로 결실을 맺었다는데요. 제가 프로포즈를 와이프 발 마사지를 해주면서 새끼발가락에 가락지를 아, 껴주고, 정말로? 예. 진짜로요? 예. 당시의 상황을 돌이켜보면 웃음만 난다는 부부. 발 마사지 후에 반지까지. 과연 셀프 안마의 달인다운 시원하고도 기발한 프로포즈였네요. 근데 손가락 사이즈도 아니고 아내의 발가락 사이즈는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제가 이제 발 마사지를 좀 연애 때부터 좀 자주 해주면서 나름 제 감으로 좀 사이즈를 맞췄었죠. 예. 결혼 후 지금까지도 꾸준히 아내에게 안마해주는 자상한 달인. 시원해? 평범하게 안마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어깨를 풀어주는 데에도 달인만의 요령이 있다는데요. 세 손가락. 세 손가락? 마사지는 네. 요세 손가락으로 하는 겁니다. 횡으로 움직이면서 안쪽으로 들어갈 때 종으로 힘을 가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나올 때 힘을 빼고. 네. 손가락 움직임의 방향은 물론 힘을 주는 데에도 다 노하우가 있다는 달인. 침을 놓을 때 보통 한 2, 3cm 정도까지 침을 놓거든요. 저희 마사지는 너무 세게 잡으면 근육이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보다는 좀 작게. 하나. 들어갈 때 힘을 요렇게 잡아주니까. 약간 체중. 세 손가락 힘의 강약을 조절해 힘들지 않고 더 시원하게 안마는 방법을 터득했다는 달인. 그중에서도 엄지손가락을 자세히 보니 딱딱한 어깨 근육을 깊숙이 눌러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손가락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네. 되게 그냥 평범해 보이는데? 우리네 손가락이랑 뭐 틀린 게 별로 없는데? 뭐 사과를 한 손으로 뭐 무너뜨린다든가 뭐 그런 파괴력은 없지만 그런 힘 조절을 통해서 저만의 그 지구력을 갖고 있어요. 손안 힘에. 아, 손가락 지구력. 예. 자유자재로 힘을 조절하며 안마를 하는 백광현 달인. 그의 이런 능력은 평소 꾸준한 자기 관리로 얻은 손의 힘 덕분인데요. 세 손가락에 힘을 줘 우와. 팔굽혀 펴기를 하면서 손가락에 힘도 기르고 스스로를 단련하고 있습니다. 이야, 손가락 힘 대단하십니다. 한좀더 세울 수 없어요? 아, 힘들어. 아, 예, 힘들어. 마라톤 선수한테 지금 100m 뛰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다리를 위한 손가락 맞춤 미션. 눈을 가리고 점토를 눌러 손가락의 정확성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 눈을 왜 가려요? 예? 손의 감각만으로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깊이를 눌러주세요. 자, 아. 안마하시겠어요? 예, 도전! 자, 다리 2cm요! 눈을 가린 상태에서 오로지 손의 감각만으로 힘을 조절해야 하는 달인. 당황스러운 미션에 잠시 머뭇거리더니 점토를 손가락으로 꾹 누릅니다. 확인!
과연 그 결과는? 정확하게 2cm 누르는데 성공!